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둘이 왜 반대로 행동했어 쓸데없는 다툼을 만들어 You hang on 널 맞는 건 행운인 걸까 Ooh, Come on 말해줘 I wanna know Really do love you my babe 아니 그냥 징글징글해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징글베리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고막에서 꿀이 뚝뚝뚝 흐를 거란 소식 들으셨나요? 네! 그게 다칠 거야 섣불리 텅 미치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조금 전 6시에 공개된 솔라의 신곡 꿀이었습니다. 자, 오늘 조용히 계세요. 네, 오늘은 문나잇에서 1년 11개월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들고 돌아온 솔라 씨의 아웃나우 컴백쇼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 주인공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해야지. 아세 해야지. 아세 마마무 마마무 솔라입니다. 우후. 네,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오직 솔라 씨를 위해 문나의 스튜디오를 밖으로 옮겼어요. 저도 여기 처음 와봐요. 제가 지금 저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겠죠, 당신은. 네. 저는 저도 1년 넘게 했는데 저는 처음 와봐요. 너무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네. 이렇게 큰 또 무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만큼 여기 또 대본에도 있듯이 그만큼 저에게 소중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오 마이 갓. 네. No no. Please stop it. 영어 잘하시나 봐요. Yeah. 네, 첫 곡으로 꿀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채팅창을 이제 보는데 네네. 어때요? 지금 채팅창 보셨나요? 노래 나오면서? 아, 채팅창 지금 노래 따라 부르느라 채팅창을 못 봤는데 잠깐 네.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봐주세요. 오, 와, 용콩별콩 사랑해. 감사합니다. 갬동이야, 유유. 진짜 저도 갬동이고요. 킥킥킥킥. 네. 네.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용돈이 언니, 꿀 떨어뜨려주세요. 오케이, 꿀 떨어진다. 뚝뚝. 네. 네, 일단 그 내려놓으세요. 네. 네. 다음 질문 하고 싶어요. 아이고. 오늘 솔라 씨랑 할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네. 일단 솔라 씨는 6시에 뭐? 일단은... 6시에 네. 노래를 기다렸죠. 네,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 아이고. 노래를 기다렸고 네. 노래가 나왔고요. 네. 노래를 들었고요. 네. 어땠어요, 마음이? 떨렸어요? 떨렸죠. 오. 떨리고 재밌었어요. 뭐가요? 뭐가? 노래가 나올 때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10! 9, 8, 7 이러면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약간 되게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네. 1, 오! 이러면서 이제 행복했나요? 네네네. 좋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녁은 먹었나요? 네네네,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저녁이요? 네. 까먹었어요? 햄버거? 마지막으로 먹은 거는 고구마 치즈볼. 아, 지금 네네네, 그거. 아직 관리 중이신가? 치즈 팝콘. 고구마 치즈. 네네네. 관리 중이신가요? 관리 중이면 이걸 안 먹었겠죠? 아~ 관리를 하다가 오늘 깨졌어요. 아, 오늘 깨... 원래 딱 컴백 날에 깨지는 법. 그니까 짜증나요. 네. 자, 그러면 노래 나온 걸 듣고 앨범에 네. 하트 눌렀나요? 당연하죠. 네. 하트 바로 눌렀어요? 네. 그 점수도 줬어요? 점수를 안 줬다. 뭐 하나 까먹었다 했는데 점수를. 그럼 곡마다 하트 눌렀나요? 네, 당연하죠. 곡에 하트 눌렀어요. 그러니까 곡마다. 타이틀만 눌렀어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하트 아니, 누르세요? 이제 끝나고 가서 누를 거죠? 네, 누르려고요. 하트 누르셨어요? 네, 눌렀어요. 다? 네. 니요? 아이, 문별 씨. 저도 타이틀. 진짜. 타이틀. 잠깐만, 루나틱 수록곡 다 눌렀어요? 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갈게요. 네. 일단 자, 제대로 축하를 해볼게요. 솔라 네네네. 씨의 솔로 가수 첫 번째 미니 앨범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후후후, Let's go.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 난리, 난리. 네네. 뭐라고? 마이크가 좀 끊긴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방금 이거 하고 있었는데. 다시 축하드립니다. 난리 다 난리. 네, 이거 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곡이 나와야만 제작된 이게 플랜카드 좀 전에 보셨나요? 네네, 막 난리 다. 그래서 제가 난리 다 난리.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한 선물이 네.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선물을 제가 따로 오늘 가가지고. 뭐죠? 어머 뭐야 이거. 무거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 용에서 꿀 떨어져요. 어머나. 네. 또 이게 또 많은 걸 거두시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명이. 뭐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오. 보름에 한 번씩 물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름에 한 번? 오, 네네. 오. 여기 밑에다가. 감사합니다. 오, 근데 힘 되게 세네요. 와, 한 손으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문별씨에게. 네. 또 제가 네. 이 사인 CD를 또 직접 이렇게 전달을 드릴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진짜 짜증나요. 아, 지금 코멘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여기 글 코멘트. 코멘트가 지금 보이시나요? 저는 안 쓴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에 크가 지금 몇 개게요? 몰라요. 아, 일단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제가 일단 마음이죠. 저는 빨간 색깔 좋아하는데. 다시 써 주세요. 빨간색으로. 아유, 안 돼요. 갖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선물을 그리고 나우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는데 받아 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뭐죠? 자, 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와. 한번 꺼내서 한번 봐 주세요. 너무 이쁘다. 꽃이. 오! 너무 이뻐요. 생화예요. 생화고요. 와, 이거 너무 예쁩니다. 네, 일단 와,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래 물주머니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네. 하시네요. 일단은 넣어두고 저기다 같이 옆에다 둘까요? 와, 감사합니다. 오, 네. 나우에서. 네, 이렇게 저희 솔라 씨를 생각하는. 와, 진짜. 네, 문나이씨예요. 나우. 다음에 또 연락드리면 나와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일단 1년 11개월 만에 네네. 나왔어요. 11개월 하실래요? 2년 하실래요? 2년이죠. 11개월. 네, 네, 네. 2년이죠, 2년. 그렇죠? 2년이죠. 2년 하실 거예요? 네, 네, 네. 2년. 2년 됐는데 네, 네. 컴백 이제 3시간 정도 지났어요. 컴백한 지, 노래가 나온 지. 솔라 씨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속이 후련하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계속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막 저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고 네. 또 되게 많은 또 우리 무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또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무무들 너무 좋아해줘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왜냐면 네. 또 준비를 한 지가 그래도 노래를 계속 듣고 연습하고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더 컸을 것 같은데 무무들이 진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가 너무 좋다고 그 말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배터가 나왔을 때와 또 다른 기분인가요? 그때보다는 좀 덜 떨렸어요. 근데 그래요? 그때는 더 떨렸어요. 아예 처음이니까. 처음이어서.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뭔가 저 혼자 조금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래서 더 뭔가 짊어진 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저의 긴장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많은 힘이 또 모여서 또 노래가 또 잘 또 나오지 않았나. 네. 예스. 아우, 마이크를 왜 넘겼어요? 나도 마이크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꿀단지 안에 잠겨 누우리님께서요. 용희 언니 스밍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 용희 언니가 누구죠? 용희 언니 이제 저희 친언니인데 언니가 안 그래도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언니가 스밍해서 왔나 보다 하고 딱 이러는데 용키 옷을 사서 네, 용키 옷 자랑하려고. 아, 노래는 안 들어보셨대요? 네, 노래는 들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죠. 그냥 옷만 사진만 그냥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할게요. 에, 네, 에. 파고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도 축하해주고 계신데 한번 솔라 씨가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네, 9907님께서 용선 언니 컴백 축하해요. 땡큐. 언니가 이번 앨범 만족도 100%라고 했죠. 저도예요. 완벽 오브 완벽. 100%, 1000%, 만퍼 만족스러워요.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좋아서 아주 사랑해버려. 땡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버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읽어주세요. 별의 온도님께서 용선 언니 컴백 축하해요. 이번 컴백도 다 부셔버리자. 꿀. 꿀. 네, 꿀. 아, 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이요. 1200님, 솔직히 노래 딱 듣고 든 생각. K-POP 녹여버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그냥. 작정하셨나요? 작정하고 나왔죠. 그래서 작정했죠. 네네네. 작정해야죠. 네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별, 어, 저만 읽나요? 네. 어, 그런 솔라 씨 앞으로도. 아, 그렇구나. 네, 별덕 무무불. 근데 문 대표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쪼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 의자가 좀 높아요. 높아요. 지금 솔라 언니 의자가 되게 높아서. 네, 약간 게스트 우대 의자입니다. 이 의자. 네네. 아,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어, 오늘 언니가 되게 키가 크다 하고 일어났더니 그래도 제가 키가 크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 네. 오팔 이사님 오늘 문 대표님 꿀벌색으로 맞춰 입고 온 거? 맞아요. 아, 오늘 진짜? 원래 이 안에 티셔츠가 다른 거였는데 네.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근데 왜 검은색으로 덮었어요? 검은 줄 있잖아요. 꿀벌도. 아이고. 네. 용꿀 달다다러님 앨범을 네. 내라고 했더니 순도 100% 꿀단지를 내면 어떻게 듣다가 이어폰에서 꿀꿀 흘러서 치우느라 1시간 걸렸어. 어이구야. 많이 끈적이실 텐데.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네, 스튜디오 온라인 오늘은 솔라의 컴백 아웃나우로 함께하고 있고요. 생방송 중입니다. 네네.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지금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711 7번 정보 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자, 아웃나우 첫 순서 용 페이스 앨범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 텐데 네. 컴백쇼의 재미 중 하나가요. 앨범을 아주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버전이 이 두 개죠. 네, 일단 제가 설명을 또 잠깐 드려볼게요. 네. 요렇게 앨범이 또 2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노란색, 네. 요 노란색 앨범이 이제 페이스 앨범이고요. 네. 어, 요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빨간색이 페르소나 앨범이에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노란색은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번 앨범이 용이잖아요. 얼굴, 페이스. 얼굴용. 네. 그래서 이 페이스 버전은 저의 이제 본. 이 아이가 김용, 페이스예요? 네네, 네. 노란색. 그래서 이게 이제 본연의 저의 김용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네. 이 빨강색은 네. 이 솔라의 모습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 모습. 앞에서의 뭔가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을 담은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어 조금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또 있고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참 일단은 저도 제가 빨강색 있고 이거는 노란색은 솔라 씨가 한번 갖고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자, 펼쳤어요. 펼치면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얼굴이 솔라 씨 얼굴이에요? 솔라 씨 얼굴 본뜬 거예요? 은배 씨 모르셨어요? 안 알려줬잖아요. 네, 맞아요. 제 얼굴 맞고요. 네. 제 얼굴의 옆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첫 장의 열면은 네. 자,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여기구나. 네. 이제 포토카드.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고요. 네. 포토카드가 20종이에요. 아, 20종. 한 착당 몇 장인 거예요, 그럼? 한 착당 이제 그러니까 랜덤해요. 아니, 그러니까 랜덤인데. 왜냐면은 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몇 착 입었어요? 와. 그러니까 세 바? 세 바. 잠깐만요. 하나, 둘, 보세요. 셋. 네. 레드, 옐로우, 그린, 핑크, 신문지. 또 뭐 있지? 이착 했나? 어. 그리고 머리 긴 착. 했지. 핑크. 8개, 9개. 9개 정도. 9개, 10개, 10개. 10개 정도. 그럼 거의. 여기 그럼 두 장씩은 들어있겠네요. 거의 두 장씩은 들어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스티커. 네. 여기 스티커거든요. 스티커예요? 네, 여기 아. 이제 스티커. 이제 약간 찢은 듯한 좀 네. 센스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이제 그래서 요 모습이 이제 네. 좀 스티커로 근데 궁금한 게 그 스티커가 이걸 빼면요 네. 하나의 얼굴이 완성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완성이 돼요. 아 진짜? 네,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거는 랜덤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앨범 앨범 이거는 2종인데 레드랑 옐로우가 다르다는 거죠? 저도 열어볼게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레드랑 옐로우는 달라요. 얘는 2종이군요. 네네, 색감이 또 2종이에요. 다르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러니까 잠깐만. 은별 씨, 마이크 좀 대주세요. 네. 마이크 좀 대주세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메시지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꼭 넣자 그랬어요. 정말. 근데 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뒤에 거기 말고. 여기 그 사진이 있고 요게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얼핏 보여요. 아. 네, 요거 디자인이고 이제 네. 이거를 이제 꺼내서 열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보여주면, 보여주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이 제가 이번 앨범이 페이스잖아요. 그래서 네. 이 응원 메시지도 제가 네 가지 버전이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Face, Fan, Always, Cheer, Energy.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버전에 제가 요는 4종이군요. 그죠. 그래서 4종으로 제가 응원 메시지를 또 다 네. 다르게 제가 직접 써서 네. 꼭 넣고 싶었어요. 그 무무들에게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사진은 이제 레드는 이 사진이고 옐로우는 이 사진이고 근데 이 메시지만 네 메시지는 이제 네 개로 오 알겠습니다. 우메 씨 네.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아 네 아 살짝 높아요. 살짝 내릴게요. 네, 네 살짝 내리시고 네 살짝 오케이 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시면은 네 열면요 열면은 이제 사진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네, 요래 요래 보여드릴게요. 네. 약간 요래 요래. 그러면 잠깐만 이 레드랑 잠깐. 마이크 조절 좀 잘 해주세요. 레드랑 옐로우랑 사진이 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옐로우는 이제 좀 저의 본연의 모습, 제 본연의 모습을 담았다 보니까 네. 좀 저의 밝은 성격과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옐로우와 이런 색으로 담았고 네. 이제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의 모습을 담았다 보니까 네. 좀 정열적이고 네, 레드 의미인가요? 컨셉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앨범마다 조금 사진이 쭉 날라요. 그리고 CD가 옐로우랑 레드가 다른 거죠? 그쵸. CD 이제 뒤에 나오죠. 여기 뒤에 보시면 CD가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 네, CD가 이렇게 레드 버전은 또 레드 사진이 있고요. 여기까지. 와. 또 옐로우는 또 옐로우 사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여드릴게요 잠깐. 네. 이렇게 요래 요래. 네. 요래 요래 요래.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요. 이렇게 딱 두 개가. 네, 2종으로 이렇게 또 앨범이 그리고 두께가. 네. 이번에 포토가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포토가 두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여기 두께 보이시죠? 네. 두께가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사진이 정말 많아가지고 되게 너무 많아서 이 사진을 다 넣고 싶어가지고 좀 욕심을 많이 좀 부려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 이제 앨범 곡 말고 이걸 준비하면서 뭘 제일 신경 썼어요? 앨범 준비하면서 네. 사실 뭐 앨범 준비하면서 신경을 안 쓴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알죠. 네, 알죠 알죠. 그다 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썼고 네. 이번에는 진짜 뭐 앨범 이렇게 만드는 거부터 시작해서 네. 그 이제 노래가 나오면은 또 저희 채널에서 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또 만들잖아요. 그쵸. 자체적으로 네. 그것까지 미리 다 좀 회의를 많이 했어요.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네. 회의도 많이 했고 또 뮤비 관련해서도 회의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헤어 메이크업 뭐 스타일링 미팅도 많이 했고 네, 이런 네.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네. 노래도 진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솔라의 첫 미니 앨범 용 페이스에서 어떤 곡들이 담겨져 있는지 소개와 자랑을 조금 해볼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앨범이 참여도가 이렇게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높은데 한번 그걸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이 왔는가님께서요 무려 네 곡의 솔라 이름이 들어간 거 실화인가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앨범에 이만큼 참여하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꼭 내가 뭐 이번 앨범에 이만큼 해야지라는 건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의 앨범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참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노래 같은 걸 만들 때 같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저의 생각을 넣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노래로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앨범 제목이 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 용을 넣는 건 누구 생각이었나요?
그거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제 네. 이름이 또 김용선 얼굴용의 신선선 신선의 얼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선의 얼굴이다. 네네네 신선의 얼굴. 그래서 용자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알죠? 알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좋아했어요. 용을. 그래서 뭐 연습생 때부터도 그렇고 뭐 할 때 용을 하여튼 내가 많이 썼었잖아요. 처음에 저희는 용 이렇게 또 불렀었죠. 그리고 맞아요. 별명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용이었고 별명이 용가리였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러니까 용에 관련된 그러네요. 게 많았어. 그래서 용이란 단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제가 얼굴용을 쓰다 보니까 얼굴에 관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르게 다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각자 다 다른 얼굴인 만큼 각자 너무 매력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좀 이번 앨범에 담고 싶었어요. 여기 5940님께서 앨범 소개 직접 쓴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네 하셨는데. 이번에 앨범 소개도 그렇고 곡 소개도 그렇고 네. 제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 네. 그만큼 참여도가 많은데 그럼 지금부터 솔라의 앨범 작업기를 들어볼게요. 페이스타임 용터뷰 콜. 자 문나잇으로 도착한 질문을 하나씩 드릴 건데 전부 반모로 하셔야 돼요. 반모 뭔지 아시죠? 반말 모드. 아이고 알지 알지. 거기에 팔을 왜 올려요 갑자기. 반모 가? 반모 갈게요. 자 카메라 너머에 또 팬분이 계신다 생각을 하고 반모로 카메라를 보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 페이스는 어떤 앨범이야? 구체적이고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해봐. 얼굴이 다 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 구체적으로. 이번에 앨범은 그냥 정말 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얼굴이 너무 다르게 생겼고 그냥 사람들이 이 앨범을 듣고 좀 힐링되고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는 앨범인 것 같아.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질문할게. 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솔라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야? 궁금해. 콜. 콜을 많이 했어. 아 그냥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반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거의 항상 콜 약간 이런 식으로 좋다 동의를 구했군요. 그래서 이번 앨범 하면서 콜이란 말을 정말 한 몇만 번 쓴 것 같아. 몇만 번씩이나 넘어가자고. 자 다음 질문 갈게요. 내 노래지만 이 곡 진짜 너무 좋다 완전 취저다 하는 게 어떤 곡이야? 나랑 통하는지 알고 싶어 자랑해주라. 아 꿀 떨어진다 꾸꾸꾸 이가 아닐까. 타이틀곡. 꿀을 좋아해? 네 꿀. 오케이 알겠어. 자 어떤 부분이 그 꿀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까? 이 노래를 딱 듣고 아 이걸로 가야겠다 이런 확신이 어떤 이 꿀을 듣고 어떤 부분에서 들었어? 아 이 꿀을 듣고 어떤 이걸로 가자 하는 그런 생각. 아니 일단은 나는 그 꿀 따라진다 뚜뚜뚜 이거를 듣고서 아 이거다 라고 딱 후렴 딱 듣고 나서 나는 그거를 듣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회사 이제 직원분들 투표를 보고 이게 몰표를 받아서 아 이거구나 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처음 들려줘 어떻게 보면은 외부인한테 처음 들려준 게 이제 넌데 그치 그치 너가 듣고서 다 잡은 물고기라 나 거기 너무 좋아 거기 가서잖아 거기를 또 좋다고 해가지고 나 거기 너무 신나 아 이거구나 라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총 다섯 곡이잖아 수록곡이. 그치. 그럼 그 엄마의 마음으로 다섯 아이 자랑을 짧게 조금 해줄 수 있어? 일단 라라는 노래는 첫 번째 첫 번째 곡 인트로 라는 내가 첫 번째 싱글 배터라는 앨범에 배터 인트로 티저로 나왔던 카카게 아니라 그 노래인데 그게 사실 배터에는 없는 인트로인데 그게 나중에 그래서 다음 앨범 할 때 꼭 넣어야겠다. 아 그게 뮤비에만 공개된
티저에만 공개된. 티저에만 공개됐어. 그래서 아, 이 다음에 꼭 넣어야겠다 해서 이번에 그거를 조금 노래로 아예 만들어서 그게 샘플링 곡인데 만들어서 첫 번째 인트로 곡으로 뭔가 전에 앨범과 이어지는 느낌으로 연장전이요. 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꿀, 꿀이고 꿀은 뭐 꿀은 꿀이고 아니 지금 컴백해서 나오셨어요. 꿀은 어떤 아이인데? 꿀은 그냥 정말 너무 트렌디하고 노래 자체가 그리고 너무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냥 밝고 되게 즐거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어, 약간 그랬던 들으면은, 것 같아. 아,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날씨가 또 요즘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또 봄이라 봄 이꼬르 꿀. 오케이. 자 다음은 찹찹이라는 노래는 이제 처음에 그것도 한 2년 되지 않았나? 내가 너한테 들려주지 않았어? 찹찹? 예? 아, 기억이 뭐한 2년, 2, 3년 전 되게, 그때 네. 계속 해주시면 이 노래인데 네. 이제 어, 이 노래는 그냥 정말 귀여운 귀여운 곡인 것 같아. 그냥 되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인 것 같고 약간 그거잖아 원래 이제 쩝쩝 먹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먹는 소리. 그 먹는 소리까지 굉장히 사랑스럽다. 이런 되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여서 들으면 정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고 4번이 이제 징글징글이었나? 빅뿌리. 아, 빅뿌리. 빅뿌리라는 노래는 이제 처음 만든 이제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든 자작곡인데 이 친구 거의 사골곡처럼 굉장히 우려지고 우려지고 우려진 그런 진압니다. 곡인데 이번 앨범에서 완전히 완성도를 좀 높여가지고 편곡을 더 조금 확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 빅뿌리란 노래가 왠지 빅뿌리 하면은 막 랩 때려 박아서 막 빅뿌리 뿌리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재지하고 귀여운 그러니까. 반전 있는 그런 노래고 마지막 이제 징글징글이라는 노래는 이제 문별 헌정곡 이거 저를 위해 부른 거예요. 마지막 징글징글은 문별 헌정곡이라고 얘기하고 싶네.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언니가 저한테 징글징글 없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보고 또 분명히 또 쓰셨다고. 징글징글. 솔라가 하도 정말 징글징글해. 그래서 이제 또 코스믹 언니 오빠분. 코스믹 거죠? 언니 오빠가 또 이제 완전 나의 맞춤으로 또 써줘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운 곡 중 하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MC 뚝딱의 찐 데뷔를 축하해. 용 페이스 앨범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겠는지 랩으로 말해보자. 랩으로 말해보자. 비트 없는 거 알지? 뚝딱 go. 아 랩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주면 좋겠는지. 뭐 나는 뭐 프리스타일 항상 가능하니까. Let's go. 오케이. 아 그냥 무반주구나. 뭐 좀 넣어줄래? 그래. Come on, come on. 타이틀고 꿀. 네 눈에 꿀 떨어진다. 떨어져. 아니 앞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아, 그 바로 때려? 바로 때려서 갈게. 5, 6. 귀에 때려 박어 네 랩을. 아니 네 랩을 때려 박지 말고 꿀 홍보를 하라고. 본인 랩을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다시 가볼게. 노래를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겠는지 오케이. 얘기를 하라고. 오케이 다시 갈게. 시작. Sorry 다시 얘기할게. 귀에 때려 박어 내 노래 꿀. 왜요 앞이 너무 길어. 다시 얘기할게. Sorry 이걸 하면 안 되지. 오케이 무반주로 하세요. 네네네. 진짜 마지막. 알았어, 해줄게요. 자, 가볍게 해. 시작. 어허. 하지 말라고. 어로 두 마디를 잡아먹고 간다고. 아니 랩은 추임새를 넣어야 시작이 돼. 아니 근데 부릉부릉 간다고. 근데 언니 어허를 네 마디 잡고 간다고 이제 점점. 어허. 오케이. 예. 뭐 이러다가 네 마디가 올라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바로 들어가. 예. 갈게. 시작. 네가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어. 그냥 때려박어. 어허.
설마 오늘 이 곡 제목 때려박아요? 네, 오늘 그냥 때려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자, 일단 뭐 얘기를 또 들어보자면 이 곡에 또 곰돌이 푸. 네, 아. 등장을 해요. 푸가 또 나옵니다. 네, 우리 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좋죠. 네, 랩을 어떻게 보면 이 앨범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아 근데 랩을 얘기해봅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언니를 몰라면 이렇게 봐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꿀에 네. 랩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정하고 들어간 거였어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러니까 완전 초본만 있었는데 이제 김도훈 대표님 그리고 서용배 작곡가님 이렇게 이제 두 분이와 저와 이제 셋이서 만들었는데 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좀 혼자 생각을 많이 해와야 되는 타입이어서 맞아요. 집에 가서 생각을 저는 좀 해오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벌스랑 네. 이렇게 좀 짜다가 제가 2절을 짜는데 갑자기 랩을 하고 2절에 갑자기 막 랩을 여기를 랩 분명히 여기 때려 박는 거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여기 랩 가자 해서 랩을 이제 짰죠. 짰죠 맞아요. 네, 랩을 이제 짰는데 생각이 난 게 아 이게 꿀이니까 꿀 아 꿀 꿀단지 아 꿀 뭐 하지 꿀 꿀단지 꿀단지 곰돌이 푸 와 이거 찢었다. 와 이거 이거 킬링이다. 펀치라인이다. 아, 이거 펀치다. 이거 강력한 펀치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곰돌이 푸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시작했죠. 네, 곰돌이 푸를 검색했는데 나는 곰돌이 푸를 그러니까 난 곰돌이 푸가 그렇게 명언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곰돌이 푸가 정말 명언 제조기. 명언 밭이에요 거의. 에이, 진짜 네. 맞아요. 에이. 그래서 곰돌이푸의 명언이 정말 인생 명언이 정말 많은데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명언이 정말 네. 많아요. 저 하나 거슬리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내려도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랩을 만들어서 갔죠. 제가 이제 앞부분 이제 보여드리고 네. 이제 2절 짰냐 해서 아 제가 2절을 랩을 딱 불렀다 짰다 했더니 랩을 한다고? 랩을? 한번 해볼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네. 살짝 처음에 크롭 디만 입었었지 약간 막 이렇게 했는데 네. 막 이제 한번 들으시고선 괜찮은데? 다시 해볼래? 해서 그때 이제 자신감이 나서 크롭 티만 입었었지 이러면서 이제 좀 지라임을 좀 하셨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크롭 티만 입었었지. 근데 되게 됐어요. 좋은 신선했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 벌꾸리요기조기님께서요. 문 대표님의 랩 스승님 용언니가 드디어 랩을 하셨습니다. 용언니는 문 대표님 경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경계를 했어요 솔라 씨를? 문별 씨가 경계 많이 했죠. 제가요? 네. 제가 또 메인 래퍼 자리 노릴까봐 또 문별 씨가 굉장히 막 아니 가져가세요. 가져가셔도 돼. 에이고 사양하겠습니다. 네네네. 또 각자의 또 역할이 있기에 네. 언제든 가져가셔도 돼요. 저 랩 스승님이시니까. 그쵸. 제가 또 별이에 네. 몰랐겠지만 알고 보니 제가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랩을 아예 랩에 랩자도 모르고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들어봐 뭐 들어봐 이런 게 그렇대 다 알려줬던 스승님이세요. 또 팔짱 끼려고 그러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저희 랩 스승님이십니다. 좋아요. 자 스튜디오 문내의 솔라씨의 컴백 아웃나웃 중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무대를 공개할 건데요. 오마이갓.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볼 거예요. 네네네. 첫 번째 트랙 라우랑 두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곡인 꿀이에요. 오마이갓. 볼 건데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보기 전에 우리가 뭐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아니요 이게 뭐 심장을 조심해야 된다거나 고막 주의가 뭐 필요하다거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런 건가? 네, 전체 이용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전체 이용가라서 네. 편하게 그냥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네. 뭐 화장실에서 뭐 용변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편하게 그냥 편하게 즐겨주셔라. 네네네,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솔라 씨의 신곡 라우 그리고 꿀 라이브 스테이지 문라이 로고송 뒤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때려박어. 우린 지금 떠나야만 해.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 일주일 세 번이라는 게 마냥
아쉬울 뿐이야. 난 매일매일 보고 싶은 문화 스튜디오 문나잇. 머릿속에 모든 걸 그려 뭐라 해도 상관없어. 벌써 바람에 내 날 건데 just do what I want. 날 것 같아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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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해 야 야 야 야 야 만해 상처 못한 손도 위에 새롭게 떠다 나 I just wanna be raw. 그러다가 나다 놓칠라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왜요, 왜요? 아, 무대가 이거 녹화한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왜 갑자기 연기하세요? 네네네. 아, 일단 아웃나웃 솔라인 스튜디오 온라인 생방송 중이고요. 네네. 오늘 6시에 공개된 신곡 라와 꿀 라이브 스테이지를 최초 공개를 했습니다. 아, 일단 라오의 프리스타일 춤을 추셨더라고요. 네, 뭐 그거에 지금 문자 와 있는데 김깅단님께서요. 언니 전체 이용가라면서요. 라오 뭔데? 옷이요. 옷이 아, 전체 이용가라고요. 아, 그런 옷이 거예요? 네, 아. 옷이 전체 이용가고. 제스처는 아니고. 제스처는 뭐 살짝. 그러니까 간당 간당. 프리스타일 춤을 엄청 잘 추셨네. 네, 그냥 뭐 제 프리스타일 랩도 하고 댄스도 하고. 나 목이 왜 이렇게 쉬었지? 몰라. 아, 오케이. 그리고 또 별덕 무무블링께서요. 헐, 용 복근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 저거 찍을 때 안 먹고 찍었죠. 네. 지금은 죄송합니다. 뭐, 지금 그래서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네, 쏙 가렸어요. 알겠습니다. 몽글님께서요. 와, 이걸 어떻게 편하게 들어요? 라고 하시네요. 아,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대를 또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설렘과 그러니까 편하게 보기엔 어려웠던 오 마이 갓. 그리고 또 지아맘님께서요. 더듬이가 노래 주머니인가요? 네, 여기서 제 폐활량이 나와요. 네, 이렇게. 네. 산소호흡기인가요? 네네네, 일단, 여기서. 하고 네. 노래하고. 근데 일단 이 지금 꿀 같은 경우가 춤이랑 이제 노래가 쉬는 구간이 없어요. 미쳐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다가 정말 네. 2절에서는 정말 네.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잡으면 거기라 당신이나 다 거기 막 이렇게 돼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한 글자마다 또 춤이 에이, 있어가지고 박제를 너무 쪼개가지고 박자를 갖고 노시네요. 에이, 박제도 쪼개고 노래도 너무 쪼개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근데 그만큼 또 무대가 꽉 차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0512님께서요. 이거 봐 심장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어야지. 아이고 화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고. 화나셨어요. 안녕하세요. 릴렉스. 네, 꿀사탕님께서요. 라이브 진짜 찢는다. 목소리가 꿀이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컴백쇼인 만큼요. 솔라 씨의 음악과 이야기로 문나잇을 꽉 채워볼 건데요. 앞에서 앨범 언박싱은 했고요. 우리가 앨범 소개와 자랑은 또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또 공개된 게 있잖아요. 바로 꿀 뮤직비디오를 같이 볼 거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같이 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은요. 솔라 씨의 꿀을 외우고 가시면 돼요. 저희가 계속 꿀꿀꿀꿀 걸릴 겁니다. 씨 이렇게까지 또 잘 하진 않는데 솔라 특별 패키지로 모시고 있다는 점 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요 궁금했던 거 있으면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뮤비 맛집 솔라의 꿀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저희는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코멘터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네. 오. 자, 가면을 벗습니다. 문 두드려서 들어가죠. 오, 쪼갰어. 힘이 세시네요. 네. 오. 오. 대답만? 에, 대답만? 하라는 거죠. 이 노래 가사를 잘 보다면 답정너가 조금 있어요. 맞아요. 너 대답만 맞아요. 하면 돼. 물어보긴 해. 네, 맞아요. 굉장히 새침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모이고 넘어왔어요. 그린. 이거 그린이 약간 희귀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린이 좀 희귀한 착장입니다. 괜찮았어요? 저기 벌레는 없었어요? 네, 쯔쯔가무시요. 네. 다행히 쯔쯔가무시는 네, 없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일단 노란 착장이 등장하고 네. 빨간 색깔도 등장했고요. 핑크. 그 존 다리가 살짝 저기 19금. 아, 왜요? 나중에 알려줄게. 다가가. 저 여기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이 노란 착장 너무 좋아요. 원, 투, 쓰리, 포, 찬. 자, 신문지. 섣불리. 오. 떨어져서 댄보 가죠. 댄보 가고요. 이번에 춤을 정말 많이 추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유산소 운동 돼요. 네. 이제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자, 이제 랩 나와요. 예. 여기도 춤이 장난 아니잖아요. 랩도. 여기 뭐 장난 아니죠. 귀여운 거 나오죠 여기. 네. 어디요? 넘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자기를 좋아할 거 알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새초로만. 자신감이 넘치는. 넘쳐요. 네, 찌찌가무시 괜찮았고요. 윙윙 날아가서 다시 또 날리고. 좋아요. 자, 나옵니다.
땡겼다가 자, 이 안무 이 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감히 넘볼 수 이 부분 독특해요. 그리고 이제 네. 팔을 여기가 라이브 제일 어려운 그렇죠. 구간이야. 그럴 것 같아요. 창창창창 공창창 일단 색감이 위주가 된 뮤비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좀 컬러에 많이 좀 신경을 썼어요. 벌 날리고 언니 저렇게 못하잖아요. 못하죠. 언니 벌레 무서워하잖아요. 네. 벌 날리고 딱 이렇게 하는 게 또 포인트예요. 그래요. 자, 왜 다 가면을 깨부수는 거예요? 네, 저의 이제 좀 때 묻은 거를 깨부시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다시 가면을 쓰는 모습도 있다. 가면을 쓰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왜 다시 써요? 가면을 쓰는 이유요? 그거는 우리 무무들에게 맡겨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좋습니다. 자, 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네네. 일단 색감이 정말 다채로워요. 네, 다채롭죠. 근데 나는 그 망치 의상이 내 제일 최애인데. 그 망치 의상은 사실 그 망치 의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망치 의상 좋아해서 저기에 글씨 저 화분에 네. 저거 핑크색으로 쓴 건데. 그렇구나. 화분 저 핑크색.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망치 의상이 뭐였냐면은 그 드레스 그 흰 색깔 드레스 그게 망치 의상이었어요. 아 진짜? 그게 망치 의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을 해야 되는데 드레스가 너무 조금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 다른 옷이 없냐 근데 그때가 전날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어머. 없는데 어떡하지? 막 어떡하 큰일 났다 막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일단 여기 그 이제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 있는 옷을 네, 감사합니다. 네. 있는 옷을 입어보자 해서 그 이 옷이 이 옷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뻐요. 여기에 딱 이거 이어컵 이 귀 이렇게 감싸게. 그래서 나는 이 뮤비를 보면서 걔 언제 나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컨셉 필름에만 망치 부술 때만 나오고 계속 부수는 것만 봐야 되는 거네요. 걔 보고 싶으면 그거만 좀 봐주시면 네. 그게 또 네.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네. 저도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솔라의 모습이었어요. 큰일인데요? 네, 너무 예뻤어요. 어떻게 추가 컷을 조금 나중에 네네네네. 전 그거 보고 언니 이뻤구나. 죄송합니다. 욕할 뻔했네. 진짜 이뻤던 것 같아요. 5934님께서요. 뮤비에서 솔라 언니가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는 뭐예요? 문 대표님이랑 통하는지 궁금하대요.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볼까요? 뮤비에서? 뮤비에서. 잠깐만요. 네. 컬러가 근데 다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빨강 저는 옐로고 저는 별이는 레드. 이제 빨강인데 저는 옐로가 좋았던 게 이거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딱 이거네 메인 그러니까 컬러 이게 그냥 딱 저 제가 원했던 이번 앨범에서 원했던 모습 가장 가까운 그리고 잠깐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갑자기 이거 생각났는데 이제 아까 앨범을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얼굴에 좀 점을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여기다 같이 점을 몇 개 더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시면은 또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재미 없어요. 재밌어요. 네. 되게 카리시네. 네 문별 씨는 왜 레드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시크한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레드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도도할 것 같은 느낌? 땡큐! 하지만 저는 핑크, 사실. 근데 그건 뮤비 안 나오니까 이 친구가 두 번째 친구.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컴백 당일인 만큼요. 궁금한 게 또 많으실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은 솔라 씨 앞으로 도착한 질문의 답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얼굴용 신선선님께서요 본인 픽 솔라의 페이스 이상형 월드컵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꿀용, 신문지용, 레드용, 용품젤, 핑크공주용, 망치로 심장 때려용, 더듬이용, 청순도도, 큐티, 프리티, 핸섬, 보라색인 머리용. 미치겠구만. 8인의 용 중에 솔라가 고른 이상형 우승자는 무엇인지 골라달라고 하네요. 저는 박빙이에요.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일단 저는 옐로우랑 이렇게 봅시다. 자,
제가 두 개를 고를 테니까 하나씩 우리가 그걸 그거 해봅시다. 오케이. 자, 4강전 막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오케이. 일단 청순도도 큐티 프리티 핸섬 보라색 머리 용 대 망치로 심장 때려 용. 둘 중에 승자는요? 뭐라고요? 청순 뭐라고요? 보라색 머리 용. 아, 예, 예, 그거를 네, 망치로 심장 때려요. 망치용. 망치용이요. 망치용이요. 자, 망치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문지용 대 용품젤. 신문지요. 신문지요. 자, 또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간 게 망치랑 신문지용이에요. 그리고 또 레드용 대 핑크 공주용. 레드요. 레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 나온 게 꿀용 대 더듬용. 옐로우 꿀용이요. 네, 꿀용. 자, 지금 네 명의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신문지용 대 레드용. 신문지용 대 레드용. 신문지. 신문지용으로 갑니다. 망치용 대 와. 망치 대 꿀이야? 아니야, 망치 대 신문지. 신문지요. 진짜? 네. 오, 신문지가 올라갔어요. 자, 레드 대 레드가 떨어진 거죠 지금. 신문지 용 대 꿀용. 둘 중에 1위는? 아, 제가 선택한 두 개가 이거거든요. 신문지랑 꿀. 네. 근데 하나를 골라야 된대요. 이 하나이만 대비할 수 있어. 아, 큰일인데요. 아, 큰일인데. 저는 꿀용 가겠습니다. 꿀용이요. 네. 좋습니다. 꿀용이고 2등이 신문지예요. 2등이 신문지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3032님께서요. 내 얼굴 석고 페이스를 처음 본 용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 확실한 건 언니는 23세기에 태어났어도 슈즈가 됐을 거야 라고 하시네요. 석고 페이스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너무 놀랐어요. 일단 너무 커서. 그냥 제가 처음에 그쵸. 뮤직비디오 미팅을 했을 때 정말 큰 얼굴을 벽에 걸어놓고 싶다. 오. 석고 얼굴을 이렇게 크게 하고 싶다. 정말 크게 하고 싶다. 아예 네. 한 벽면을 다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현이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와, 나도 처음 보고 와, 이거 나 집에 갖고 가고 싶은데 저 이거 집에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석고팩 떠드려요 얼굴에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했는데 네. 일단 와. 집에 들어가지질 않고 그쵸. 그 정도로 이미 너무 크고 그리고 제 얼굴이다 보니까 더 좀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걸로 약간 나중에 미니 키링을 한번 내보시는 게 어때요? 지니어스 석고 그러니까 요만하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키링 문별이 지니어스인데? 괜찮지 않아요? 저희 기획팀 여기 그 섞고 그 키링 괜찮은데요? 내가 갖고 싶어요. 거기다 이제 이 용 한문 이거 딱 들어가서 너무 내가 같이. 갖고 싶은데 나 그거 그러니까 제 얼굴 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같이 네. 미니어처로 하면 어때요? 무모들 그럼 집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갖고 싶다. 나 똑똑하지? 와 지니어스인데? 내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에 넣어달라 했잖아. 와 지니어스인데? 다음엔 넣어줘. 오케이, 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용블리님께서요. 이건 문별이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문스타가 생각하는 솔라의 무한 매력. 대신 자랑 좀 해봅시다. 칭찬 타임 가자. 제가 갑자기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솔라는 제가 이번에 솔라 언니가 뮤직비디오 찍을 때 사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이쁘다.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번에 이쁘다. 이번에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번엔 이쁘다. 이번에가 취향이 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번 노래들도 되게 트렌디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옷도 이쁜 게 정말 옷도 이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그냥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것도 할 때가 있지만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네. 뭐 꼭 예쁘다라기보다는 조금 시도하는 거에 약간 네. 이상해 보이더라도 저는 항상 뭐든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이는 항상 그걸 보고 언니 그걸 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되게 우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거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랬어요. 진짜 이번에는 진짜 이번 애 눈이라고 하는데 이번 애 눈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 바뀐 거 제가 다 찾아냈잖아요. 화장이랑 뭐 등등. 맞아. 다 이번에 제가
다 바꿔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도 원래 스타일이랑, 하던 스타일에서 맞아요. 조금 메이크업도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확 바뀌었어요. 네, 눈썹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뭐 헤어도 그렇고 뭐 이번에 스타일링도 그렇고 확 바꿨는데 다행히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바꿨는데도 잘 본인한테 어울리는 걸로 바꿔서 그게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거지 않을까요? Thank you. 아이쿠, 알겠습니다. 자, 써니사이드님께서요. 이번 앨범 제 최애곡은 빅불이에요. 왜냐? 솔라님 목소리가 녹아내리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만든 자작곡이라는 건 들었고 큰 엉덩이에 대한 욕망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언니 모두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살 순 없소라고. 맞아요. 하지만 큰 엉덩이는 네. 원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 네, 운동을 하면 되는데 네. 제가 2, 3년 전에 이 노래를 쓴 건데 네. 그때 정말 그 빅 부리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했어요. 맞아요. 제가 굉장히 스몰 부리이기 때문에 그 빅 부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아, 안 되겠다. 나는 빅 부리를 가져야겠다 하면서 빅 부리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렇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2, 3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온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병원을 갔더니 엉덩이에 근육이 너무 없어서 없다고, 맞아요. 운동을 좀 해라 하면서 제가 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열망이 더 커졌죠. 4년 전이라고 합니다. 오우 4년? 네, 노래가 나온 지. 오 마이 갓. 와우 장난 아니네요. 네, 와우 진짜 오래된 gosh. 친구가 이렇게 또 세상에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6320님께서요. 이번 앨범에서 봄, 밤과 제일 어울리는 노래는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네요. 봄방이 뭐예요? 그러니까 봄 계절 봄인데 밤 아니야? 봄방? 봄의 밤. 아 봄의 지금 이제 봄의 밤. 지금 이 시간이네요. 어떻게 보면 봄. 아 스프링 나잇. 어. 네, 오. 나잇. 아 영어 이분은 영어로 해야. 네네 스프링 나잇에. 네. 오케이. 저는 네 꿀 꿀이요. 왜냐면 꿀 그냥 지금은 제가 네 꿀밖에 없다. 머릿속에 온통 꿀? 네, 머릿속에 그냥 꿀밖에 없어요. 그냥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걸을 때,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언제 어디서든. 저는 꿀도 그렇지만 저는 징글징글이 왠지 드라이브 할 때 너무 딱 창문 열어놓고 할 때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징글징글. 시원할 것 같아요. 징글징글 좋네요. 딱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너는 왜 먹는 것도 예뻐님께서요. 솔라피셜 내가 제일 사랑스러울 땐 언제인가요? 본인 자신이. 사랑스러울 때. 저는. 그때 어느 때요? 지금 생각났는데 그 꿀 그 무대 보면은 뒤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얼굴 하는 부분. 볼살 이렇게 딱 하면서 네. 하는 데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아, 그럴 때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볼 때 되게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사랑스러운 적은 없어요? 평소에라고 말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지금 평소에. 평소에는 내가 평소에라고 얘기 안 해. 평소에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생각은 딱히 막 많이 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본인이 네. 나 이럴 때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평소에는 그거는 조금 없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구 사모님께서 얼굴에 찍은 점은 의미가 있나요? 저도 물어봤었어요. 네. 얼굴에 찍은 점은 이번에 그냥 메이크업 하면서 이거는 조금 이제 어떤 거 해볼까 막 찾다가 이제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도 얘기를 해줬고 또 저희 친언니가 너 이번에 이런 거 해봐라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고 네. 해서 저도 이제 찾아보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의견이 딱 어떻게 보면 겹쳤네요. 그래서 또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가 또 예쁜 또 얼굴에 또 점마다 그 위치마다 맞아요. 또 의미가 다 있어가지고 네. 되게 또 그걸 찾아가지고 예쁘게 찍어준, 이렇게 찍어줬죠. 이게 다 그 의미를 파악하고 찍은 점인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요. 1131님께서요. 솔라 오늘 기사에서 꿀하고 다른 곡 한 곡을 타이틀곡으로 고민했다 했는데 다른 한 곡이 뭔가요? 찹찹 징글징글
아, 여기 이거는 이번 앨범에 없어요. 네, 넣지 않았어요. 그쵸? 네, 이거는 너도 들었잖아. 네, 제가 이제 그 두 개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처음 외부인한테 들려준 게 별이에요. 그 두 개를 별인 들었어요. 근데 별이는 듣자마자 그냥 이 꿀을 선택했어요. 맞아. 그냥, 아, 나는 꿀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었던 게 꿀이었고 두 번째가 그 다음 곡이었는데 그 곡을 안 들어도 될 만큼의 꿀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래. 근데 솔 언니는 그 곡에 조금,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자기가 만든 거니까 좋아하는데 그 곡에 두 번째 곡에 조금 더 마음이 가 있었죠. 나는 그래서 두 번째 곡에 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다른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여쭤봤죠. 그 두 개를 또 바로 들려드렸죠. 그 자리에서. 맞아요. 근데 또 그분은 또 그게 2번이에요. 예. 듣지도 않고 그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는 듣지도 않고 꿀이라 그러고 또 이사님은 듣지도 않고 2번이라고 하고. 하시니까 아 괜히 물어봤다. 그러니까 1대1이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전 직원 투표를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렇게 예. 해서 나오게 된 건데 나중에 또 그 친구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쵸. 그 친구도 네. 이제 또 보여드리려고 네. 지금 좀 아껴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네. 또 우리 빅브리처럼 또 그렇죠. 탁 같이 또 세상에 네. 나올 아마 있는. 빅브리처럼 이렇게 사골이 되진 않을 겁니다. 네. 빅브리는 4년이면 네. 아유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네, 그거는 조금 네, 안 될 것 같고요. 좀 심했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5900님께서요. 아 우리 또 궁금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네요. 아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궁금하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얘기를 네, 하는 거잖아. 제가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폰님께서 대표님 부러워요. 그리고 또 블루미러님께서 근데 왜 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노래 만든 사람들 이제 세 명이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셋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아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줘 보자. 이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외부인. 네. 이제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사람 그 외의 사람. 세 명 빼고 세 분 빼고. 그 세 명 빼고의 나머지 사람 이제 외부인 첫 번째로 별이가 두 곡 다 첫 번째로 들었어. 맞아요. 진짜 처음 그래서 근데 막 저한테 들려주길 신나가지고 막 입이 귀에 걸려서 들어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그치. 과연 뭘 선택할까 너무 맞아요. 궁금해가지고 네네 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벌꼬리님께서요. 솔라 언니가 뮤비 찍으면서 문 대표님한테 사진을 계속 보냈다던데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해요. 사진을 자꾸 보내더라까지만 들어서 그 뒷 얘기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 문별이가 얘기한 네. 건가? 문별이가 얘기했어요. 뭐 다 여기 없는 사람이야? 뭐 문별이가 얘기했어요. 네, 문별이가 얘기한 거구나. 얘기했어요. 사진은 자꾸 제가 보냈죠. 근데 저도 또 보내봐. 또 다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착장마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착장마다 보낸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되게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막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나오면은 그래서 그냥. 아 뭐 얘기하다 갑자기 사진 보내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셀카를 나 화장 어때? 뭐 이래 갑자기 그래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고마게 꿀 캔디 그런 거 요즘 하면 안 돼. 짜증나. 그런 거 그런 거 좀 요즘은 안 해. 자 고마게 꿀 캔디님께서요. 언니 제발 말해줘요. 이걸 누가 올린 거야? 빨리 범인 밝혀. 아래 글입니다. 용이 일시팔 때마다 별이가 임티 폭탄 날려서 용이 공지 올린 거. 아 용이 이모티콘으로 대답해서 킹 받은 별이가 공지 올린 거. 아 그 쯔쯔가무시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쯔쯔가무시 내 언니가 스토리에 올렸잖아. 올렸는데 거기에 이모티콘 금지라고 내가 공지를 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거가 제가 올린 거예요. 제가 공지를 때려 박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알아요? 제가 그 위에 너가 공지 올린 거? 그거를 제가 근데 그거 왜 한 거지? 나도 까먹었어. 이거예요. 이건 보여드려도 되잖아요. 네, 이모티콘 이게 금지. 왜 공지가 됐는지 네, 이모티콘 이겁니다. 이게 이모티콘, 시작이었어요. 이모티콘 금지가 왜 된 거야? 자, 이거 줌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거 줌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건데 그러니까 언니가 뭐만 하면 이 나가 이모티콘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속
아, 그 웃으면서 나가. 어, 이러는 나가. 거래요. 이거. 이거를 많이 써서 내가 그걸 그만 좀 써라. 그래서 공지로 이모티콘 금지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자가 많았다고 해요. 아, 이게 왜, 궁금하셔가지고 아~ 왜 공지로 이모티콘 금지라고 아, 올렸는지. 그, 아, 그 그러네, 그러네. 궁금할 만하네요. 어, 그렇죠. 언니가 네. 궁금증을 유발하셨고 네. 답을 안 해주셔서. 오게 오게. 네. 오게 오게 그렇게 하지 말자. 왜? 뭔가 되게 그래. 젊어 보이진 않아. 짜증나게 하지 마. 5894님께서요. 용선 언니 1년 11개월 만에 컴백인데 너무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뱉어 때는 삭발 시도하시더니 이번에는 6m짜리 머리카락이라니 이동할 때 안 힘드셨나요? 목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머리가 네. 제가 머리를 6m를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그 석고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에 제가 비하인드로 밝히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네. 근데 그 머리는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길어서 저랑 이제 연결 정도만 한 거고 붙여놓은 거구나. 그죠, 그죠. 네. 아, 그랬을 것 같아. 네네네. 움직이기 힘들으니까. 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어. 그때 정말 분위기 살벌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구현이 어려워서 아 생각한 대로 네, 하는 그리고 그게 세, 마지막 신이어서 새벽이었는데 아 다 예민할 때지 다 이제 또. 예민하기도 그치. 하고 구현은 잘 안 되고 아. 이러니까 아니 좀 머리를 이렇게 해보라고 어 아니 이렇게 늘라고 스태프분들이 아, 스태프분들이 어. 머리를 바깥으로 하라고 막 약간 약간 이 되게 살벌한 분위기 그렇지 그 새벽이면 또 근데 또 머리가 또 맘대로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너무 그치. 막 길고 막 석고에 막 눌러붙고 어.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때 진짜. 근데도 잘 또 표현이 됐네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그만큼 에. 또 고생 끝에 딱 이런 게 또 탄생을 했군요. 자 송이님께서요. 이번 용 페이스 앨범에서 다양한 색상을 보여줬잖아요. 컬러마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머리색은 어떻게 휙휙 바뀌는 거죠? 용두피 Are you okay? I'm okay. Thank you. 막 보라색 머리 됐다가 맞아. 그 보라색 머리는 사실 보라색 머리가 아닌데 조명이죠. 조명. 조명과 그 사진 그 이게 뭐 그 후레쉬라고 해야 되나? 그 조명. 아, 그게 조명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이제 조명 같은 게 쓰다 보면은 갑자기 막 보라색으로 맞아요. 되기도 하고 회색으로 되기도 네. 하고 아무래도 탈색 머리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색깔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아 일단 그거 설명해줘. 맞아. 색깔의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컬러가 있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네, 컬러는 일단은 이번 앨범에 맞춰서 좀 이번 앨범이 저의 성격과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색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뭐 노란색도 있고. 뭐 초록색 그리고 또 빨간색 핑크색 핑크 뭐 이런 흰색 뭐 이렇게 색깔들을 좀 저와 잘 맞는 그리고 이번 앨범과 잘 맞는 곡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넣게 됐죠. 어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잇에서 열린 솔라의 아웃나우 컴백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자 오늘 어땠나요 솔라씨? 솔라씨? 아 오늘 너무 좋았고요. 또 나우에서 오면은 항상 이렇게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뭔가 되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올 때마다 항상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나우가. 오. 왜냐면은 정말 올 때마다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네. 되게 이 나우 스케줄이 딱 생기면은 네. 되게 기대돼요. 아, 여기를 오면 오늘 어떻게 해주실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그리고 오면은 기대 이상으로 항상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늘 되게 기분 좋게 프로그램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솔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네. 오늘부로 앨범이 나오고 내일이 네네. 이제 방송으로는 또 네. 첫 시작일 텐데 네네. 오래 기다렸을 우리 무무들에게 한마디를 또 해주세요. 아 우리 무무들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준 만큼 정말 이번 앨범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 또 만들었으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무무들의 반응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정말 너무 뿌듯하고 뭐 앞으로 올해는 진짜 음악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한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나잇은 문을 닫지만요, 잠시 후 11시에 바이브 파티룸에서 솔라씨와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서요, 솔라씨? 네, 맞습니다. 여러분, 또 11시예요. 11시에 저와 또 직접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바이브 파티룸이 열릴 건데요. 너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존댓말로 해주세요. 네, 별이 씨도 했던 걸로 아는데 우리 무무들 또 헤매지 마시고 또 잘 들어오실 네. 수 있죠? 네, 어우, 네. 너무 재밌어요. 파티룸에 응. 참여하고 싶으시면은 네이버 바이브 앱 설치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파티룸 배너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선착순 500명까지 또 입장이 네. 가능하고요. 네. 11시 전에 사전 입장 한다고 하니까요. 또 늦지 않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11시 선착순 500명. 네, 파티룸에서 만나자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파티룸에서 또 솔라씨와 또 다양한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11시에 솔라씨 또 만나러 가보자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하루의 마무리 솔라 언니와 이제 재밌게 여러분들 잘 하시고요. 문나잇 끝곡으로 여러분을 위한 선물 같은 스테이지를 하나 더 공개할 텐데 어떤 곡이죠? 아, 이번에는 또 이것조차 또 최초 공개네요. 그러니까요. 네. 찹찹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왔고요. 네. 또 이 노래가 또 굉장히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또 이 스튜디오 민나잇을 이분 봐. 스튜디오 문나잇에 네. 또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또 이어가고자 네. 이 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솔라의 찹찹 라이브 무대를 최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아침부터 지금 네, 맞아요. 무대 준비하느라 계속 여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 계속 네. 오전부터 있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솔라 언니 하루 종일 또 고생 많았고요.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요. 문나잇 끝 인사를 같이 해볼까요? 네네. 제가 우리 이제 하면은 갈까요를 같이 해주면 오케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갈까요? 갈까요? 찹찹하고 소리를 내봤나 후? 쿵쿵쿵 뛰는 심장이 또 찹찹찹 되는 입술이 oh, 나나나나나 oh, 나나나나나 눈만 마주쳐도 자꾸 웃음이 나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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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맞춰 oh 나나나나나 oh 나나나나나 누구에게서 싫게 싫은 그 소리 나에게는 뭐가 이리도 다 좋은지 앞만 봐도 넌 진짜 sweet sweet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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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아재에게 그 맞춰도 거의 나에게는 지미 fallen show 이쯤 되면 알겠니 Yes I'm crazy G G G 아 미치겠네 존재 자체가 그냥 angel 나한테만 예뻐 보이면 돼 그러니까 너 어디 가면 안 돼 찹찹찹 먹을 때도 쌈쌈 탕탕탕 내 눈에서 막 쌈쳐 지금 내 기분인지도 타올라 찹찹찹 보기만 해도 배불러 우리 둘 다 뭐라 해도 신경 안 쓸래 이제 너랑 나만 있으면 okay 오직 너만 돼 I was lonely 요즘 내 맘이 falling in lov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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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뿅 하고 나타나길 바란 그날 오늘 같은 날 yeah, yeah. 알콩달콩 미치겠네 존재 자체가 찹찹찹 먹을 때도 살살 탕탕탕 내 눈에서 막 쏘쳐 지금 내 기분인지도 타올라 같은 마음이면서 왜 아닌 척해 찹찹찹 웃기만 해도 배불러 우리 둘 다 뭐라 해도 신경 쓸래 이제 너랑 나만 있으면 오케이 어젯밤만 돼 나랑 같이 갈래 타고 drop-top 내가 음악 틀게 너는 group-top Oh sweet chocolate strawberry yummy yum yum chop chop Hey!
Let's go. 찹, 찹. 알 수 없는 밤하늘 이 까만 밤하늘 아래서 그대 내게 말해줘요 오늘도 함께 우리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